여러분, 럭키입니다. 네, 오늘의 해볼 것은 레인보우 식스 들어왔고요. 저번에는 방어팀의 프로스트를 썼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격팀에 있는 자칼이라는 친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칼은 여기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콘은 오케이. 여기서 같이 해주실 선생님 오셨죠? 네. 아, 네, 오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커스텀 매치에서 알아보고 다음 진짜 매치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격팀 됐으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일단 앞길 갈 거고요. 어디로 했어요? 저 지하로 했습니다. 아, 지하로 했습니까? 그럼 1층에서 발자국 좀 내주세요. 이 자카리안 친구가 어떤 능력이냐면 그 발자국 카메라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볼 수가 있어요. 저게 발자국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지하로 여기 계시나봐요. 아, 부수지 마세요. 다음에는 10 seconds 5 4 3 2 1. 오케이, 시작됐네요. You are clear to engage. Find the hostage and proceed to extraction point. 이렇게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살짝 연파랑 화면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돼요. 발자국 모드죠? 네, 발자국 모드. 이런 식으로 밑에를 살짝씩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형광색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적팀이 5명이면 색깔이 나눠지고요.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여기 가운데 바가 3개가 있죠. 이 3개가 무엇이냐면 F를 누르면 지금 탐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탐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발자국 보고 따라갈 수도 있긴 한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F를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직업이 뭔지 알려지고 밑에 저기 있다고 뜨죠. 근데 딱 이렇게 F1으로 스캔했는데 도망갈 수가 있어요. 도망가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시면 다시 저기 있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죠. 자, 네. 그리고 약점도 있죠. 네. 자, 발자국 모드 켜보세요. 네. 자, 여기서 이게 신호 방지. 네, 신호. 저희 밖에서 한번 발자국 모드 켜고 들어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신호 그거를 조금 방해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쟤한테 진짜 카운터죠, 거의. 이렇게 가면 천천히 가다 보면 신호 터지기한테 점점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아예 안 보여요. 그러면 바로 맞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막을 수도 있고, 때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없어지면 다시 이걸 빼면 다시 잘 보이고요. 네. 빼서 여기 있는 걸 부숴야겠죠? 네. 이거를 탁 부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치면 괜찮아. 또 깔아주셨어요? 네, 여기. 그러면 또 이걸 또 부수면 이제 괜찮아졌죠? 이렇게 탐지를 3번 하면 이제 다음. 자,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그리고 그것도 알려주세요. 네? 여기 천장 같은 데 뚫어서 발자국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 근데 저 발자국을 다 써가지고 이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위에 계세요. 위에 계세요. 잠시만요. 네, 이게 위에서 발자국을 님이 여기 계세요? 네. 아, 잠시만. 님이 밑에 계셔야 돼요. 여기. 저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저 여기 있어요. 네? 님이 내려가서 이쪽을 부술 수 있어요. 여기는 못 부숴요. 아, 그래요? 아, 여기도 없군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밑에서 천장을 부수면 네 밑에서 천장을 부수면 저게 발자국이 보여요. 나무로 이렇게 딱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는 것도 보이니까 천장을 뚫어서 체크 스캔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빠르게 실전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잡혔네요. 일단 처음에 바로 공격이니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람들이 가는 데로 갈게요. 친구들아? 네, 공원으로 가네요. 일단 자, 칼을 들어주시고, 일단은 아이템 창을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네. 이렇게 기관단총이랑 그냥 기관총이랑 이렇게 샷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총은 있고 이렇게 연막탄이랑 메인지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샷건 이렇게 샷건 권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샷건 주무기를 샷건으로 안 써도 그냥 샷건이 있기 때문에 권총으로 그래서 천장을 빵 쏘아가지고 저 발자국을 확인해서 위치를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빠르게 찾아봅시다. 이게 지금 목표지여 보니까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있네요. 아, 야, 바로 깨졌어. 와, 진입 방지 포장이니까 제가 그러니까 옆에 레이저 같은 게 있으면 빨리 부숴주는 게 좋겠죠. 일단 2층인 건 발견했으니까 고독 있네요. 고독 그리고 또 자 일단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샷건입니다. 보이시죠? 야 바로 찾았네. 울팀 나이스. 그럼 여기 스폰킬 조심하시고 두 개랑 세 개 여기도 사람들 그냥 바로 나와가지고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터지고 난리가 났네요. 나이스. 일단 팀원들 따라 들어가 봅시다. 드론으로 한번 봐주는 센스. 고독 빨리 부숴주고. 나이스. 고독 부숴고요. 여기 발자국 보이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발자국 보이. 많이 보이니까 탐지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앞에. 오케이 하면 컷. 근데 아까 보셨죠? 신호 방지한 신호 그거 방해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끼면 안 되고요. 위험할 것 같아요. 아,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 이거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아. 아까 뭐 드론 보내서 어떻게 되었는지 좀 봅시다. 안에 어디 있는지. 아, 바로 앞에. 아, 바로 옆에, 바로 앞에. 오케이. 확인. 일단 한번 빨고요. 좀 더 앞에. 하나 더 빨고. 일단 붙었어요. 나이스. 피 좀 깎였죠 그러면. 아, 아깝네. 바로 떨려고 했었는데. 아, 팀원들 부상당했구나. 아, 네. 이런 식으로 자칼은 적의 발자국을 체크해서
적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